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터널. 아주 오래전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물건을 옮기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현대에는 무려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터널을 건설할 만큼 기술력이 발전해왔어. 그렇다면 현재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은 어디에 있을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은 영국과 프랑스의 채널 터널이며 두 번째로 긴 터널은 일본의 세이칸 터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바로 스위스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야. 이처럼 무려 50km가 넘는 길이의 어마어마한 터널들. 과연 이 터널들은 어떻게 뚫을 수 있는 걸까? 터널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사람들은 왜 지하에 터널과 지하차도 같은 시설물을 짓는지 궁금하지 않아? 현대 도시의 지상 공간은 아주 복잡하지. 도로나 철도 등을 지으려면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지하의 공간을 확보해 지상시설 간의 간섭 문제를 줄이고 이용상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고 있어. 하지만 지하 공간 개발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어. 바로 기술적 안전성이야. 지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하 구조물에 대한 최상의 설계, 시공 기술을 확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이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도 터널 등 지하도로 시설물 건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터널과 지하도로 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터널이자 대한민국 최장 터널인 유련 터널과 올해 11월 25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해저 터널, 그리고 따끈따끈 지난 9월 1일 개통한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요즘 가장 핫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사업인 GTX 또한 빼놓을 수 없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땅속의 도로와 철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 터널을 뚫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법이 하나 있어. 이 무시무시한 기계가 뭔지 아니? 일명 두더지 머신이라 불리는 터널 뚫는 기계, TBM이야. 기계 이름을 따서 공법 또한 TBM 공법이라 불러. 이 커다란 기계는 처음에 작은 조개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어. 영국의 발명가 브루넬이라는 사람이 1803년 조선소에서 목재를 파먹고 사는 대존벌레 조개를 보고 TBM 기계를 착안했다고 해. 대존벌레 조개는 목재를 파고 들어가면서 긴 굴을 만드는데 파낸 나무 조각을 몸 뒤편으로 보내면서 파낸 동굴 표면에는 체액을 발라 동굴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브루넬은 이 원리를 이용해 TBM 공법을 개발해 1825년에서 1843년까지 영국 템스강 밑을 지나는 터널을 건설했다고 하니 놀랍지? TBM 공법은 원통형의 굴착기에 맨 앞에 달린 커터헤드가 회전을 하며 안반이나 흙을 깎아내면서 앞으로 나가. 이때 굴착으로 인해 생긴 안반 부스러기와 흙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고 미리 만들어둔 세그먼트라는 콘크리트 블록을 터널 벽면과 바닥, 천장에 설치, 고정시켜. 그렇게 마지막 블록까지 설치한 다음 터널 벽면과 세그먼트 사이의 틈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돼. TBM 공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인력을 적게 필요로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나틈 공법보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틈 공법으로 건설한 보령 터널의 경우 하루 평균 인력 200명이 투입됐는 데 반해 TBM의 경우 작업 관리자와 TBM 조작자를 비롯한 몇십 명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해. 또한 붕괴 위험성이 거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 시공 중 각종 건설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주로 해저 터널, 하저 터널, 지하철의 도심 구간처럼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반에 사용이 가능한 공법이야. 하지만 곡선의 시공이 어렵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면이 원형인 터널만을 굴착할 수 있다고 해. 이 TBM 기계는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다른 건설 기계와 달리 지반 상태 등 현장 조건에 따라 맞춤 설계, 제작해야 하는 고가의 기계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TBM 기계는 일본에서 제작된 버사를 들 수 있는데 25명의 엔지니어가 탑승할 수 있고 헤드에는 무려 260개의 커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직경 17.5m, 길이 99m, 무게 6,700톤, 높이는 대략 7층 규모 건물과 비슷하다고 해. 더 놀라운 건 가격이야. 미국에서 이 기계를 구매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904억 원을 지출했다니 엄청나지?
이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TBM 기계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세계 6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야. 서로 철저히 비공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 확보 자체가 힘든 일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9년 우리 지형에 적합한 3.5m급 기계식 굴착 장비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TBM 커터헤드 설계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어. 이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커터헤드 설계를 3D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집안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커터헤드의 설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첨단 기술이야. 현재 평균 한 달 이상 걸리는 커터헤드 설계 소요 기간을 설계 자동화 기술을 통해 3일 이내에 끝낼 수 있게 된 거야. 최첨단의 순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TBM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지. 세계 7번째로 TBM 커터헤드의 설계 원천 기술을 확보한 대한민국. 그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TBM 핵심 장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TBM 공사 현장에 더욱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도심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됐지. 어때? TBM 공법으로 지어질 미래의 지하 공간이 더욱 기대되지 않니?